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갔었죠. 제가 있는 곳에도 요란하게 비와 바람을 일으키며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제 작업실은 비가 많이 오면 창문 쪽 천장에서 물방울이 조금씩 흘러내리는데요. 이번 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내려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수건을 미리 깔아 창가에 있던 작품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던데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하셔서 태풍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업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2014년 가을에서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저는 2층 작업실을 정리하고 벽재 쪽에 있는 작업을 포기하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고양시지만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지던시를 운영하시던 송 작가님은 그곳을 담비 스튜디오라고 부르셨었는데요. 담비 스튜디오를 가려면 삼송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마지막 정거장까지 가야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군부대도 있었고요. 농지도 있고 조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 느낌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던 송 작가님께서 조경에 조예가 깊으셔서 스튜디오 부지를 나무와 식물들로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공간도 직접 만드신 것이었어요. 저는 짐을 다 옮겨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해먹어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등이었죠. 일단은 제가 온전히 레지던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드문 일이지만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을 운영하시는 작가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라고 공간을 내주었는데 일주일의 절반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으니 말이죠. 게다가 가끔씩 여자친구도 만나러 갔으니까요.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초인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아르바이트는 미술 어시스턴트였었는데요. 저를 고용해주신 작가님 작업실이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벽재에서 강남까지는 출퇴근 거리가 2시간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다만 그 당시 저는 어시스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업실에 일주일에 사흘 나흘밖에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작가님의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마음이 불편했죠. 작가님께서는 레지던시에 집중하길 바랐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셨을 텐데 제가 잘 따라주지 않았으니까요. 작가님께서 수업을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룰 수 있는 매체가 채색화밖에 없었어요.
수묵화나 문인화를 다룰 줄 알았다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채색화로는 도저히 수업을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점이라면 페이퍼 아트로 다양한 수업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작업실에 있는 동안 다작을 하지는 못했지만 소량의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있었던 송 작가님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그렸고요. 꽃다발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잠자 부부의 변신에 사파의 초안을 완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꽃다발 작업은 송 작가님께서 화원을 가꾸고 계셔서 그곳에서 키우는 꽃들로 저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페인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레지던시 기간이 끝나더라고요. 애당초 3개월이었었지만 저는 한 달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짐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레지던시에 부합하는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 했고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송 작가님과 티타임을 하면 언제나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 그 질문에 어울릴 만한 대답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일들이 재밌었다고 말할 것 같네요. 사소한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것 같고 없는 일도 만들어낼 것도 쉽네요. 조금 쌀쌀한 겨울날에 저는 송 작가님께 인사드리고 제 짐을 트럭에 싣고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수도권에 올라와서 길을 쓰고 버텼는데 4년차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쉬운 마음보다는 몸과 마음이 지친 게 더 큰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끝나는 분위기지만 아까 말했던 아르바이트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는 거주할 곳이 없었죠. 강원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부탁해서 동료의 자취방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물론 월세와 관리비는 보탰죠. 이 기간 동안 저는 개인 작업은 못하고 일로서 어시스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쓴다는 것은 작가로서 입지가 있고 자본력도 바탕이 돼야 가능한 것이겠죠. 작가님의 작업실에 갔었을 때 받은 느낌은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품들도 컬러와 개성이 뚜렷했고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해서 입체와 평면, 설치를 가리지 않는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죠. 말 그대로 현대미술 작가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작업실뿐만 아니라 작품 보관 창고도 많았고요. 대형 전시도 계속 예약되어 있는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붓 만들고 그림을 그려왔던지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물론 막내라서 제가 하는 것들은
밑작업을 준비하거나 설치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들고 나르는 이러는 일들이었죠. 그래도 좋았던 점은 전시를 준비하며 작업실을 굴리는 방법과 미술판이 돌아가는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죠. 또한 어시스턴트 분들 중에 능력자 분들도 많으셔서 그분들을 알게 된 것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저는 어시스턴트를 하면서도 항상 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돈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집에 내려간다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턴트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제가 그 생활에 안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키는 일만 하고 밥 먹고 때가 되면 월급을 받는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일하는 것도 처음에는 빠릿빠릿했겠지만 점점 더 시간을 때우려는 경향이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쁘거나 좋을 때는 어시스턴트를 많이 두고 작업실을 돌렸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는 우선 타깃으로 해고가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결국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와 제 동료는 양꼬치 집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추억이었는데요. 결국은 얹혀 살던 동료의 방에서 제 짐을 빼고 저는 강원도로 완전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작가님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돈을 제때 못 받은 일이라던가 다양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연이어 작업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길어져서 이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 콘텐츠처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도 있지만 제 본업이 작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제 독자님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독자님들께는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연이어 계획해 놓았던 기획 콘텐츠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